일단 내 이름 옆에 네 이름을 쓸 때 그때 나에게 주어져요. 결혼하면은 신랑 신부 쓰는 것처럼 내 이름 옆에 쓸 때? 쓸래. 쓸래. 쓸 때. 돼. 아 근데 쓸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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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쓸 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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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나 지읒을 확실히 들었는데 저... 제 생각은 달라요. 네. 거의 다르네요. 이게 집에 이름 쓴다? 저는 걸게. 걸게? 어? 걸게. 걸게? 열쇠 걸듯이. 맞네. 아니야. 쓸게? 우리가 못 들을 리가 없어. 발음이 세? 거였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들었을 리는 없어. 그럼 뭐 이 이름을. 정신 쓸래. 자. 한해 약간 속으로만 생각해. 한해 네.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야. 예전에는 지금은 없죠. 명패가 있었죠. 명패가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명패가 그렇잖아요. 1990년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2010년 노래라서. 근데 D.O.C 애들은 그때 감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쌍문동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때 예전에는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쁘진 않아요. 진짜로. 자, 오늘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 밀어붙입니다. 오케이. 완전 기운이 왔다는데 한번 밀고 가야죠. 네. 자, 원샷의 주인공. 힘 실어주시죠. 기세야, 기세. 럭키. 럭키 일어나주시고. 아니, 이렇게 들렸어. 야, 이거 정답이면 혼자 다 한 거야? 꼴로 치고 나가가지고. 네, 청담도사는 뭐야? 세명 나가자. 벌개가 맞으면은 진짜 맞았으면 하는 마음과 안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해요. 얄밉거든요. 나는 이 정도 허락한 거 자체가 지금 소름이에요. 저는. 아 본인이 네. 만족해요 진짜로. 계속 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 난 진짜 만족해. 계속. 그래서 맞든 말든 상관없어. 더 이상 내가 3위 안에 들어간 거. 그걸 안 맞고 만족한다. 나는 만족해. 너무 만족해요. 본인 얘기예요 계속. 가요. 부장님이 감됩니다. 가요. 자 짬뽕 준비해라. 자, 주세요. 언젠간 내 이름 옆에 내 이름을 걸게. 그때 나에게 쥐어줄래 너의 행복의 열쇠. 아 근데 이거 맞아도 큰일 나. 이제 얘 이제 결과 국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면 아무도 결과는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걸어줘.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있으면. 결과는 그래도 맞을 것이니라. 진짜 맞아? 그래도 맞는 게 나. 정말? 무슨 색깔입니까? 정말로? 빨간색, 파란색. 진짜 모르겠다. 진짜? 실패. 적게 갔다니까. 복비네라 복비.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신만이 정답이라 생각을 버리세요. 저 대감을 내리쳐라. 미꾸라지 하나가 아주 우물을 흐리고 있어요. 네? 아주 미꾸라지 큰게 들어와가지고 미꾸라지를 묶어놔라. 빨리 들어와. 미꾸라지 큰게 들어왔어. 내가 많이 들었... 미꾸라지 큰게 들어왔어.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야 코메라. 진짜 무서워. 몰래 카메라로 얘기하는 거 같아 막. 우리 어디 가도 너무 무서워.